집을 쌓았다네. 네. 오늘 그 여의도 공개 홀로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전국의 KBS 가족 여러분, 또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겠죠. 오늘 가요 무대는 앵두나무 처녀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미자루 물동이 다 내 던지고, 그리고 이쁜이와 금순이는 서울로 가기 위해 단버집을 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인구가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서울을 향해서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겠죠. 서울로 오는 개인으로 봐서는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온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무작정 서울로 옴으로써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서울로 오다 보니까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고, 형제와도 자주 못 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가요는 그 현상을 노래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앵두나무 처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요 무대는 서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가요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오는 많은 분들을 이 대중가요라는 시대의 거울을 통해서 발표한 것 중에 몇 곡을 골랐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는 왜 또 나왔을까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해방되던 해 1945년 당시 서울의 인구가 90만 명이었답니다. 100만이 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에 비교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서울 인구였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50년 동안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5대 이상 산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약 20만 명 정도 지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대개 타향에서 서울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서울에서 2대 3대 산 분들은 더 많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뭐 망아지를 낳으면은 제주도로, 그리고 사람을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고, 한동안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무작정 상경이니 무슨 뭐 집단 가출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들이 서울을 향해서 올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개인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겠습니다만은, 정작 서울에 오면은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대개 생산 공장에서의 일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그 야간업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만큼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참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에 막막한 서울에서 직업이라고 택해가지고 참 밤새워 일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달래줄까 싶어서 나온 노래가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괴로워도 기다려라. 그러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장의 편지를 남겨놓고 서울로 떠나오지. 오늘도 회안의 눈물을 먹으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춤을 추고 있답니다. 별빛도 달빛도 잠든 밤에 외로이 철창가에 기댔었어. 청혼의 꿈을 안고 시골을 떠나온 유학생들, 그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하숙집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분신이기도 했을 겁니다. 1960년대에 크게 히트한 노래 하숙생, 오늘은 남일애가 부르겠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 어디서 왔던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너도 나간 길에 정이 나오지 말자 이날 두지 말자 인생 내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럼이 흘러서 간다 강물이 흘러가듯 영원히 저만 기대 정이 남두지 말자 남두지 말자 인생 그것이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요즘은 뭐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마치 이웃집 드나들듯이 저희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평생에 서울 구경 한번 하는 것이 뭐 소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큰 희망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오면은 반드시 보아야 할 만한 서울의 명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창경원이고 또 한 군데는 파고다 공원이며 또 한 군데는 그 유명했던 화신 백화점이었다고 그러지요. 이 세 군데를 보고 와야 서울 구경했다. 이렇게 동네에 가서 자랑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훨씬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한양을 찾아 올라왔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과거를 보러 오는 청년들이 가장 서울을 많이 찾았던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거를 보러 서울 오던 한양 오던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강섭 씨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군 차리더라. 다시 봄아 고향산천 과거 보러 한양천 떠나간 나무네 내 남은 날상 그때 천번만 실어주던 아 엽전 열단자 어제 밤 잠자리에 청명을 얻더라 청노새야 흥겨워라 풍악가라 소리쳐라 금방 사소하리 아 엽전 열단자 용감님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아유 말 말아 내 기차표 살 때부터 사고 연발이어서 내 기막힌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차표 파는 아가씨와 신강이 안에 이 세상에 애를 엮는 장사가 어딨어 깎고 달라고 졸라대니 원일한 질색 아니 그나저나 그 기차 타시긴 타셨어요? 타기도 전에 네. 기차가 떠나려고 하잖아 깜짝 놀라 차장한테 사정하는 내 꼴 좀 봐 네. 기차는 뛰하고 떠나갑니다 아 영감님이 깜짝 놀라 돈을 다 내면 돈 깎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날 좀 대다줘 저 차 좀 붙들어요 돈 다 낼 테니 그래서 나 기차 안에서 혹시 망신 같은 거 안 당하셨어요? 결국은 그 기차를 탔지. 근데 예. 사람이 어찌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어. 예. 옆에 칸을 슬쩍 보니 텅 비었길래 앉았다가 이 무슨 벼락이야! 3등 칸은 만 원이라 자리가 없어. 옆에 칸을 슬쩍 보니 자리가 비었네. 옳다꾼나 땡이로구나 집어 탔더니 벽은 사이에 2등이라고 돈을 더 벌어. 영감님 서울에서는요? 인력껏 하다 네. 또 망신당했어 이럭저럭 서울에는 도착했으나 인력껏을 타시는데 발판에 앉아 위로 올라타라니까 영감님 말씀 하면 돈도 받게 나는 실컷에
노래입니다. 나룻배 처녀. 나도 우리나라 각 지방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물이 한 가지씩 있게 마련이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뭐 평양 냉면이라든가 전주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음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설렁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설렁탕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음력 2월 달이면은 지금 제기동에 있는 그 선농단으로 삼정숙 육판서를 대동하고 이제 거동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반드시 그 국밥을 끓여서 자셨는데 그 국밥의 이름을 선농탕이라고 그랬다죠 아마.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설농탕이다 이렇게 변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이게 서울에 대표적인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설렁탕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뭐 무교동도 있고 종로거리도 있고 충무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거리의 낭만을 노래한 몇 곡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야곡과 무교동 엘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럼 피어난 무교동 거리에 사랑이 흐르네. 시작이었네.
죽여두겠지. 내 혼이 하나도 말없이 꺼져있다면 무결로 거리에 사랑이 멈추네. 저기였나 여기였나 악령은 향해서 돌아서 뒷모습 눈물 흘린 목숨 사랑의 끝이었네. 무겨두겠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차가 이제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철교를 넘을 때쯤 될까요? 그러면은 서울에 다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제 열차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에는 뭐 럭키 서울 그리고 서울의 찬가 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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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정점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승객들이 한강철교를 건널 때쯤 아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차를 타고 서울을 향해서 오면서 영등포역을 지나 한강철교에 이르렀을 즈음에 듣던 노래 서울의 찬가를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가요무대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